먼저 베이스로는 제가 파운데이션으로는 이 바비브라운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웨이트리스 스킨 파운데이션, 이거 바비브라운 스킨 파운데이션으로 유명한 파운데이션을 쓰고 있고요. 이거는 포슬린 색깔이에요. 제일 밝은 색. 저는 좀 노란기 많은 것보다 되게 밝아 보이는 걸 추구하는, 좀 선호하는 편이어서 이 포슬린 제일 밝은 색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버도 잘 되고 좀 색깔 톤도 저랑 잘 맞아서 이걸로 좀 정착템을 찾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눈썹은 슈에무라 하드포뮬라입니다. 정말 스테디셀러인 색상이 지금 머리색에 잘 어울려서 이 색을 계속 꾸준히 쓰고 있고, 3만원대인데 한번 사면 주구장창 쓸수 있어가지고 이것도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눈화장을 할 텐데, 데일리로 하는 건 회사 가기 전에 화장을 하고 이럴 때는 그잘 어울리는 걸 그냥 매일매일 루틴처럼 하고 그냥 회사를 빨리 가는 편이어서 거의 매일이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는데요. 아이섀도우는 이 제품입니다. 루멘 베러덴 아이즈 2 말린 장미 색깔이에요. 그냥 베이스로 깔수 있는 제품이랑 눈두덩이랑 언더에 발라주고, 그리고 이거는 삼각존 채우기에, 저는 이제 아침에 화장을 하면 뭐 섀도우 여러 개 찾는 것보다 그냥 이걸로 다 하고 다녀서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좀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안 사용해요. 왜냐면 이거 두 개는 좀잘 어울리는데 저는 이 밑에 게좀 별로예요. 왜냐면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삼각존은 진하기 때문에 이걸 바르면 딱 너무 삼각존 한 티가 나서 잘좀 별로고, 그리고 이 펄이 저는 별로예요. 이렇게 딱 손등에 발랐을 때는 차르르한 느낌이 나는데, 이거 눈두덩이에 올리면 이런 좀 차르르한 느낌보다는 딱눈 깜빡깜빡 할때 약간 펄 덩어리가 눈두덩이에 있는 느낌? 그리고 언더에 발라도 펄 덩어리가 언더에 있는 느낌? 이렇게 섀도우를 한 다음에 아이라이너, 마스카라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아이라인은 이렇게 붓펜 타입을 쓰는데, 붓펜 타입의 아이라이너는 다잘 맞는 편이에요. 이것도 자주 쓰고, 또그 키스미에서 나온 키스미 아이라이너, 붓펜 아이라이너도 많이 쓰는데, 그리고 마스카라. 저는 에뛰드하우스의 닥터 마스카라 픽서 슈퍼 롱래쉬입니다. 이거랑 이거는 키스미 마스카라입니다. 저는 좀 속눈썹을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 에뛰드하우스는 제가 8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저의 인생템, 최애 인생템입니다. 요즘에는 속눈썹 펌을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유행하기 전까지는 이게 없으면 속눈썹이 축축 처졌고, 이걸 하면 속눈썹이 진짜 바짝 잘 고정이 돼서 이거를 저는 항상 발라주고요. 속눈썹을 길고 바짝 올리는 걸 좋아해서 다 롱래쉬를 쓰고 있습니다. 시세이더 뷰러랑 이 픽서, 그 다음에 이 마스카라까지 하면 정말 짱짱한 속눈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저의 최애 펄이 있습니다. 3CE의 버블 노트라는, 보이시나요? 진짜 예쁘죠? 진짜 예쁘죠? 이게 아까 했던 거랑 차르르한 느낌이 달라요. 저는 이게 저의 인생템이기도 한데, 좀 엄청 펄이 입자가 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펄을 좋아해서 입자가 커도 되게 데일리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르고 다니면서 펄 뭐냐고 한 거의 10번은 넘게 들어본 제품이에요. 처음 본 사람이 막 인사하다가 근데 혹시 펄 뭐, 무슨 제품 쓰세요? 이러면서 엄청 많이 물어본 제품입니다. 여쿨 블러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 블러셔, 크리니크 블러셔입니다. 이거 하나는 발레리나 팝이고, 이거는 플럼 팝이에요. 쿨애한테 찰떡이라고 해서 샀는데, 저는 잘안 써요. 왜냐면, 이 발레리나 팝은 너무 연해서 잘 티가 안 나고, 이 플럼 팝은 너무 진해서 너무 티가 많이 나요. 웬만한 노란기 있는 분들, 붉은기 있는 분들은 잘 티가 안날 거예요. 여기 진짜 안 나죠. 근데 약간 얼굴이 진짜 하얀 분들은 올렸을 때 되게 아기 피부같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서 제 피부 톤에는 발색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플럼 팝. 그쵸? 진짜 진하죠? 이렇게 약간 되게 진해요. 그래서 약간 불타는 느낌? 딱 누가 봐도 블러셔를 했구나. 그럼 저의 최애 블러셔는 뭐냐면 이거예요.
샘의 오키드 루머스다. 아무리 블러셔를 여러 개 써봐도 여쿨 그리고 제 톤에는 연보라 블러셔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저한테 진짜 딱 잘 어울리죠? 이걸 올려주면 진짜 생기가 뿜뿜하는 느낌이고 저한테 되게 너무 찰떡이어서 불타는 느낌도 없고 그냥 딱 생기가 있어 보이게 해주는 제품이어서 신경 쓰고 싶은 날에는 꼭 이 블러셔를 발라줍니다. 오키드 루머 이거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은 저의 립. 저는 립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쓰는 거를 주구장창 쓰는 편이고 그래서 제가 그냥 딱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려고 제 이 두 가지 립입니다. 3CE 벨벳 립 틴트 베스트 에버 제품이고요. 이거는 맥 릴렌이에요. 그래서 둘 다 되게 유명한데 여쿨한테 되게 유명한 립이거든요. 연보라 블러셔, 핑크 립 이게 진짜 잘 어울려서 제 톤에 그래서 좀 신경 쓰고 싶을 때는 뭐 이렇게 딱 누가 봐도 여쿨한 핑크 립과 연보라 블러셔를 하고요. 제 톤에 너무 찰떡이에요. 이것만 바르면 진짜 형광등 켜진 느낌이어서 완전 딱 형광등 켜지는 립 이게 저의 최애고 그 다음에 너무 핑크핑크한 것만 바르면 조금 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핑크가 질릴 때는 레드립을 바르고 싶은데 그 여쿨이 레드립이 잘 안 어울리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거는 여기다 발라볼게요. 이것도 약간 형광기가 있는 레드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형광등 켜진 느낌이어서 이 쿨톤한테 찰떡인 레드립이어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쉐딩과 하이라이터를 보여드릴게요. 토니모리 크리스탈 블러셔 슈가 브라운 색상입니다. 저 이것도 힙했놨고 거의 한 5톤 넘게 쓰고 있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쉐딩으로 유명한 투쿨 포스쿨 뭐 다 써봤고 유명하다는 제품은 다 써봤는데 저한테 올리면 다 흑톤이 되거나 쉐딩한 게 다 표시가 났거든요. 근데 이거는 올려도 저 제 피부톤에 잘 맞는지 제일 쉐딩 티가 안 났어요. 이거 바비브라운의 하이라이터고 그 다음 이건 시세이도의 브러쉬입니다.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하이라이터를 해줍니다. 좀 코에만 저는 코랑 약간 눈 밑에만 발라줘요. 이걸로 매일매일 쓰는 그리고 저한테 제일 잘 맞는 제품들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쿨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